12월 18일 오늘 화요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제 말씀 3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좌표를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증거판의 말씀. 32장부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성스러운 성소 회막에 관계된 것, 거기에 필요한 도구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오늘은 새롭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며 중보자 모세의 기대에 탁월한 기도의 말씀으로 오늘 일깨워주고 계시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뒤 더딤을 보았다. 이 기간이 40일을 경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들의 인생길에 40일이 긴 기간이 아닐 텐데 400일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저들의 모습. 성경 말씀에서 40일은 우리들에게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했죠. 40일. 노아의 방주도 40주하였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역으로 40일을 역순하여 수요의 제수요일을 통해 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시련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도 40일을 되들어 가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드디어 오진 그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봐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악한 그들의 결과. 2계명은 말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거기에 아론은 반응하죠.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그 금고리를 가져가며 아론이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의심과 불안,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라. 참으로 가슴 아픈 저들의 모습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했더라고. 저들의 불안과 공포를 좀 물리쳐 보려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론은 더욱더 이야기죠. 제단을 쌓고 그가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여호와의 절기라고요. 그리고 저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던 애굽의 모습들을 보면서 뛰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조급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임신해도 열 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 중에 그 기쁨을 기다리는 그 열 달,
40일이 긴 기간이 아닐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죠. 이제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노고 그것들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9절 말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참으로 하나님은 교만하고 강팍한 저들의 모습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성경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 10절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진멸하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노하고 진멸하며 너를 큰 나라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께 가운데 모세는 어찌하여 그 권능의 강한 소리로 살려주셨던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자 진멸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을 비웃게 되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의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에 보십시오.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그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셨던 그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허락하신 온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모세는 이 두 증거판을 들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직접 쓰셨던 그 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듯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바에 있어서 그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솟는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손에 들려져 있는 판을 산 아래로 내던졌노라. 그 증거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스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으로 죄에 대한 단절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가 이 산 아래로 내던졌던 두 증거판을 깨어지게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성격 탓이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거기에 취해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얼마 전까지 저들이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겠더라고 저들이 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던 저들이 아니었던지요. 모세가 아론을 만납니다. 21절 말씀.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의 질문 앞에 아론은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라 하기로 금 있는 자를 금을 빼려 한즉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의 변명.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지도자나 우리 모든 우리의 리더들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모든 결정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고도 있죠. 백성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평하기를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기록합니다. 참으로 슬픈 마음들이죠. 궁색한 변명, 백성을 비난하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아론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도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우리의 책임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에게 나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었노라고 기록하죠. 죄의 결과는 이제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걸 보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이 그날 백성 중에 약 3천 명가량을 죽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참혹한 고통과 슬픔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들었던 칼의 모습, 가족과 친구를 죽이는 칼이기 전에 언약 백성의 삶을 저버린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의 칼이었다는 사실. 이 땅에 암을 도려내듯이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암적인 요소를 수술하고 잘라내고 있는 그 3,000명가량이 죽은 그 역사. 성경은 말하죠.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참으로 악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암을 잘라내고 혈액이 순환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 모습. 이후에 모세는 비장한 중재의 기도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3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 이르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서 중보의 기도, 하나님께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다시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세. 여호와께 나아가 그가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 오늘 학가다의 말씀이죠.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으로 모세의 참으로 중보의 비장한 기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세의 중재의 기도,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 그럼에도 하나님이 징계를 유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의 말씀, 모세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 모세의 중재로 그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소서. 이사야 5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내 백성의 허물, 바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끊어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제 내가 말한 것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나는 언젠가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기억하시겠다 그러시죠. 죄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의지, 지금은 가야 할 길이 바쁘다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으로 가나안 복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백성을 살려주시겠다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징계는 유보하신 뜻은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세가 중보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금송아지의 크나큰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성실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과 지혜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참혹한 고통, 슬픈 일을 깨닫고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가정과 자녀와 이 제자반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우리 입술을 모아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